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만물에는 시작한 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를 말씀하고 또 모든 하늘이 종이축이 날리듯이 말리듯이 말려져 가버린다고 요한계시록에 시작하신 이가 모든 만물을 마지막까지 다 선언하시고 있으며 끝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난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오며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사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나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하신 말씀도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을진데 초림하실 때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고 또 예수 오셔서 성취하신 것처럼 예수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퍼센트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예수 초림에 대하여 수천년이 지났어도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수천년 뒤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신약에도 예수 직접 하신 말씀을 바로 다시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같이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들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며 또 세상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자들로서 깨어 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라면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믿음의 준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다시 오시는 그때의 징조와 그러한 표적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게 되면 1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죠.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난리와 난리, 이 땅에 난리와 많은 소문들이 있죠.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곧 대한민국에도 남한과 북한이 민족과의 민족인 것처럼 또 중동에도 유대인들과 이슬람, 바로 아랍 국가 같은 그러한 바로 유대교와 이슬람의 그런 대립되어 있는 민족인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원주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짯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곧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도 바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한다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 가운데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접근하는 이단의 영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골방에 있다고 말해도 믿지 말고 광에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의 이름을 두고 예수 이름을 또 빙자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현혹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이와 같은 성경에 이와 같은 징조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엇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라는 거예요. 전쟁도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납니다. 또 극과 극을 달리는 홍수도 있지만 가뭄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원폭의 그런 위험과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에 다 이와 같은 이상기온과 폭설과 이런 것들 세균과 바이러스 등으로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 예수님 때 이전부터도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기를 정말 마지막 때는 이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과연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지금 KTX가 생겼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오공하는 것이 한 시간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는 미국 가는 것도 두세 시간 안에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발명이 된다고 하죠.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바로 이와 같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이라도 다 그 핸드폰 안에서 다 발췌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는 지금 현재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예수 오시는 그 재림 하나 외에는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시간에도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심판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날이 될지라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가 만약에 닫으시면 어떤 누구도 그걸 열 수 없으며 그가 열어놓으신 것에 대한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힘이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을 심판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침내 마지막 잔인하게 죽이는 죽음으로 육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도 지옥을 보내고 육체도 죽일 수 있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셨을 때는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경을 우리가 볼진대 만국의 흥망성쇠의 원인은 성경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뿐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위계 질서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버리면 멸망이요 돌아온 것은 회개요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공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텐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메시지가 있고 모든 사건에는 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재이든 인재이든 간에 모든 사건은 사건마다 전부가 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어른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아이들은 어렸을 적이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자기의 본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막 이야기하고 그걸 우겨대면 부모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차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3차원과 4차원은 틀려요.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틀립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는 겁니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3차원만 바라보고 있는 물질 세계와 4차원적인 영적 세계에 대하여서는 그거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누차 예화로 들었지만은 어떤 사람이 어떤 타지에 가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물이 수도꼭지만 틀어도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자기 집에서는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수도꼭지를 떼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달았다는 거죠. 그걸 달고 물을 틀어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수도꼭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수도관이 있어야 하고 물을 보내주는 원천이 있어야 하고 그걸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과 모든 것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하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크고 위대합니다. 3차원적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 영적 질서에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식욕이 왕성합니다. 막 몸에 땡깁니다. 그래서 한 그릇 먹고 더 그릇 더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을 수 있느냐 더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을 갖다 놔도 그거를 전혀 먹고 싶지 않아서 냄새나 싫어 그냥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똑같은 음식이어도 식욕이 왕성할 때는 그거를 섭취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서 주장하고 마음에서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인 문제, 이것이 문제가 있을 때에 바로 물질적인 인간적인 문제도 영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원인을 육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할 때 만물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면 질서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초월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모든 만물도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아니면은 그 사건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유혹과 타락에 대한 말로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며, 마귀의 공격이라면 그에 대하여 마귀를 진리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에 맞게끔 자기 자신은 처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말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지만 이 말씀만큼은 기억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귀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와 똑같이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마귀의 타락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영광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천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나도 북극지폐에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이 올려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곧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난 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하기를 유다서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마귀는 이와 같이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먹자마자 두려워했고, 죄악 가운데 부끄러워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숨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속아 똑같이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위치가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또 자녀와 각각 직장에도 자기의 위치가 있으며, 군인들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거기서 떠나면 탈령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위치에 있음이 아름다운 겁니다. 해도 달도 별도 지금까지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도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을 때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어도 위치 그 자리를 지켜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지라도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배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웠다는 것과 배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오직 나만 아는 사람들이고,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제 성장으로 대국이 되었을진데 선진국에 이르지 못하는 건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많지 않아요. 오직 나라야 어찌 되든 뭐 하든 나만 먹고 살면 된다고 하는 개인주의가 너무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게 된 그들의 정신을 듣게 되면 오직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나라, 국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오직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선진국은 나라를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이웃을 생각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가 다 책임지라고 하고, 나라가 다 모든 일을 다 하라고 그러고, 모든 것에는 자기 자신만 챙기면 그만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받는 사람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은 막 사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29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꿈이 없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막사는 인생이 됩니다. 누가 말하래?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낙인 혈을 단식 혼자 있는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맞고 오늘로 끝나는 사람,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 이같이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왜? 막 살거든요. 비전이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정신과 생각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올 사람의 옷 태도가 다르고요. 일주일 동안에 갔다 올 사람의 옷 태도가 다르고 정신이 달라요. 10년을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30년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과연 우리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행하거니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그냥 남에게 파괴하든 뭐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더불어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직껏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이 없고 뭐 예수 믿지 않는 지옥 갈 것들. 지옥 갈 것들이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지옥 안 보내기 위하여 구원 받아야 할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주 앞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 사람은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주께서 살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시고 자기 몸을 주심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남을 위하여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한계시록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런데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여왕이라는 겁니다. 과부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고 승승장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 말하기를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모든 심판은 한 순간에 끝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혼자 사는 자가 아니고요. 정말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말씀합니다. 역대상에 보게 되면 29장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어디 있어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유함과 귀중함과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오늘날 어디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보면요, 10절까지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말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겉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좋은 백 들고 이러고 돌아댕겨도 그 속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 보는 게 아니라 그의 폐부를 살피고 그에 대한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그분 앞에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바로 벌써 위계 질서가 파괴되니까 모든 인간관계와 물질 관계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어려울 땐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촥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잘될 때도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잘 되면 안 하더라는 거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 끝까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잘될 때도 겸손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유는 뭡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남아있고 광야가 남아있고 요단강이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홍해가 남아있고 광야가 남아있고 요단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안주머니에다 넣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도도 적극성이 없고 예배도 그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위치해서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닙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집에 오소서 오소서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예수님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영접했어요. 그 이후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말하기를 나의 가지고 있는 절반의 재산을 잘라 가난한 자에게 나로 주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잘못해서 취한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를 갚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다른 어떠한 뭐 위대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도 정말 의로운 믿음의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똑같은 믿음의 삶에 대한 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화와 위장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변화와 위장이 틀린 것. 변화는요, 완전히 변한 거죠. 위장은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위장하는 사람 많죠. 변화가 아니에요. 위장과 변화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위장한 사람은 시험 들면, 자기 유익이 없으면 똑같이 거기로 돌아갑니다. 술꾼으로 돌아가고 사기꾼으로 돌아가고 도박꾼으로 돌아갑니다. 변화된 사람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예수 안에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사람은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가운데만 있습니다.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산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며 라고 되어 있어요. 밭에 있는 자는 돌아올 필요 없다. 겉옷을 가질러 돌아올 것 없다. 주님 재림할 때에 다 집어치고 기도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도 현장에서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밭에서 있는 자가 들림받고 지붕에 있는 자가 들림받고 각각 현장입니다. 다 때려치라는 이단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삶이 터가 될 수 있고 거기가 일터요, 거기가 성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아 구원받았으니 기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대한 이유가 자기 위치를 지켜 성실함으로 사랑하며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부하기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잘나가도 기도해야 되고 나와 내 자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려고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이것만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홍해도 남아있고 광야도 남아있어요. 요단강까지 가야 됩니다.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손에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와 내 자손, 야 너 바쁘니까 넌 집에 있어라, 내가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 헛되고 마는 겁니다.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후에,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지 않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